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B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판매라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판매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유모차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제품 코드, 분류, 브랜드, 가격, 그 다음에 제조 연도, 판매량을 가져옵니다. 제품 코드, 분류, 브랜드, 가격, 제조 연도, 판매량.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브랜드를 선택하시고, KD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D와 같습니까? 라고 먼저 같다 KD 선택하시고, 이거나 또는을 선택하시고요. 같습니다. 그 다음 스톱 키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가격을 선택하시고요. 1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작다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가격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마침을 누르신 다음 저희는 표 형태로 A2셀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하기 위해서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범위로 변환 한번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에서 수식을 사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실 거라서요. 미리 조건을 작성할 위치에다가 작성하도록 하는데, 필드명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A27에다가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A26에다가 입력해야겠네요. A26부터 실행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 조건에 오셔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첫 번째,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 사용체 중에 전체, 함수가 end가 없네요. end가 없다는 얘기는 뭐뭐 하지 않고라고 end로 쓰려고 했는데, end가 없기 때문에 left와 average 함수만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조건이랑 입력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나누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커서를 A27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eft 함수 입력하시고요. left. 그 다음 입력하신 다음에 제품 코드가 있는 A3을 선택합니다. A3에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요. 쉼표 1이라고 넣으시고 추출한 값이 B로 시작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B와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게 하시고요. 문자 B를 입력하시면 첫 번째 왼쪽에 첫 글자가 B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조건은 만족하니까 BA니까 출입값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넣으셨고요. 두 번째 조건 2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조건 2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각 사용체 중에 전체 사용체 중에 평균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equal 넣으시고, end 조건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지 않거나라고 됐으면 행을 다르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같은 조건이라서 둘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같은 행에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2, 3에는 사용체 중이 전체 사용체 중에 평균 미만이다. 작다라고 넣으시고요.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 AGE 그다음 전체 2, 3부터 2, 24까지 선택합니다. 또한
평균값은 각각의 값을 비교할 때도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도 평균값보다 작으니까 출입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제품 코드와 그다음 브랜드와 가격과 제조 연도, 판매량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추출할 필드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A30 셀에다가 Ctrl V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선택하셔서 A2부터 I24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26부터 B17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0부터 E30 영역에다가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복사 위치 지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총몇 건인가요? 9 10건 정도죠. 10건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하셔서 I24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수식을 입력하는데 AND부터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시된 함수에 봤더니 equal AND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넣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코드의 오른쪽 끝에 자리가 홀수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is, is, odd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끝에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입력하시고, 제품 코드가 있는 A3을 선택하되, 조건부 서식은, 위에서부터 하나씩 비교해 가야 되는데,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F4 누르셔서, $A3으로 바꿔주시고,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1이라고 넣습니다. 그럼 라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홀수입니까? 라는 조건,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홀수라는 조건을 넣으셨고요. 그 다음 쉼표. 두 번째, 제조 연도가 2017이라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제조 연도가 따로 날짜 형식이 아니라 숫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F3을 선택하고 절대 참조해서 $F3으로 바꾸시고 그 값이 2017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누르셔서 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실 거고요. 글꼴 3개 오셔서 표준 3개 파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을 지정하셨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서식까지 지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샵샵샵 나오는 건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문제 제시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2017이고 오른쪽 끝에 제품 코드의 오른쪽 끝에가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 13579에 해당한 데이터 제품 코드 오른쪽에 끝자리 숫자가요.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I24까지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시면 첫 번째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용지 여백을 좁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백 탭에 가셔서요. 좁게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사용자 지정 여백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정확한 숫자 1.91이라고 입력하시고 1.91 왼쪽은 0. 64. 탭키를 이용하시면 이동하기 편하실 거고요. 머릿말 0.76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좁기를 선택하시면 약간의
자동적으로 약간 오차가 좀날수 있는데, 그거는 채점 프로그램에서 감점되지는 않으실 거고요. 다시 오셔서요. 인쇄했을 때 가로만 정가운데라고 돼 있으니까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오셔서 가로만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율을 이용해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 잠깐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가보시면요. 잘못된 값이 입력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1.91. 네. 그럼 인쇄 미리 보기 가면. 네. 이렇게 인쇄가 되는데 두 페이지로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 페이지, 하나의 열이 넘어간 거를 한 페이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인쇄 미리 보기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현재 설정된 용지에 가셔서요.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른쪽 2페이지에 하나의 열이 넘어간 거를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하겠습니다라고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를 선택하시면 아까 2페이지였던 내용이 한 페이지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율을 이용하여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옵션에 오셔서 이 자동 맞춤에 오셔서 너비 값만 1을 주시고요. 높이 값을 안 넣으시면 다 2페이지에 넘어갔던 하나의 열을 조절해서 한 페이지에다가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작업의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판매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격과 판매량을 이용해서 표 2의 아래쪽에 제조 연도에 따른 할인율이 있습니다. 표 2를 참조해가지고 판매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판매 금액은 equal 가격 D4에 있습니다. D4 곱하기 그 다음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제조 연도에 따른 할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 이용해서요. 제조 연도가 있는 F4 값을 아래쪽에 가서 표 2를 선택하되 표 2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할 때 제조 연도 할인율 제목을 포함하셔도 되고요. 제목 빼고 실제 데이터만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vlookup을 닫습니다. 1 빼기 할인율 가로 닫고요.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바로 왼쪽에 있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H4를 선택하시면 판매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곱하기 판매량 하시면 판매 금액이 구해집니다. 네, 문제에서요. 계산한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조금 전에 작성한 수식 equal 다음에다가 if 만약에 가로 열고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1,000만 원 이상입니까라는 조건을 입력하게 해서 크거나 같다 1,000만 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조금 전에 구한 판매 금액 뒤에다가 우수 상품을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판매 금액만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수식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 D4부터 이 H4까지만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고요. 이값 뒤에다가 1,000만 원 이상이니까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뒤에다가 하이픈 우수 상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실제 구한 값만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컨트롤 V하고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우수 상품, 나머지는 그냥 숫자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도 수식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다가요, 이렇게 앞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기 전에요, 수식을 입력, 그러니까 이 수식, 구한 판매 금액을 앞에다가 갖다 놓고요, Ctrl X, 잠깐만요. Ctrl X보다는 조건은 빼고 이만큼만 범위 정해서 실제 금액을 구한 값을 Ctrl C 눌러서 Ctrl V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이용해서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굳이 이 뒤에 있는 식을 여러 번 쓰지 않고요. 여러 번 쓰지 않고 이만큼 좀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요.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공백 처리해서요. 엔터 눌러가지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결과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 처음에 판매 금액은 동일하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판매 금액을 구하는 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번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판매 금액을 구한 값이 1,000만 원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if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우수 상품이라고 붙여서 표시할 거고요. M% 연산자가 하는 역할이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금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도 동일한 결과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셔서 문제 요구한 결과가 나오면 틀리지가 않으니까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두 번째 수정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1번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분류와 그다음에 제품 코드, 가격을 이용해서요. 표3 영역에다가 E29부터 31 영역에다가 분류별 최고 제품의 제품 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데 우리는 제품 코드를 가져올 겁니다. 인덱스 함수와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의 최대값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맥스와 그 다음에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도 사용할 겁니다. 커서를 E2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ndex라고 입력합니다.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배열 범위 넣어주시고요. 행과 열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제품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만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행과 열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행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열은요, 범위 정한 데이터가 하나니까, 컬럼 넘버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행의 번호, 숫자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합니다. 단 분류도 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서도 최대값에 해당한 제품에 해당 각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 함수가 필요하고요. 가로 열고 맥스.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었습니다.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 B4부터 B25를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분류와 같습니까? 그렇다고요. 그 다음 곱하기.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가격에서요.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D4부터 D25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F4 절대 참조.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매치는 조금 전에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한 최대값이 어디에 있는지 그 찾을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맥스를 뺀 나머지를 쭉 복사하셔가지고요. Ctrl C, 그 다음 쉼표 뒤에다 Ctrl V 합니다. 그리고 나서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엔터 누르시면 디럭스의 최대값에 해당한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 코드는 어떤 거고요? 절충형과 휴대용에 해당한 최고값의 제품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와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표 4에다가요, 판매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비율은 sumif와 sum, 텍스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택수는 조금 있다가 이제 형식을 지정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먼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기에서 SUMIF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UMIF 가로 열고요. 브랜드가 앞에 있는 데이터와 같는지 조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는 브랜드를 가서 찾을 수 있도록 C4부터 C25까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 쉼표. 그 다음 브랜드는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쉼표.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거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판매량이 있는 H4부터 H25셀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가로 닫고요. 여기까지 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브랜드 키디에 해당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55라는 값이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누기 슬래시 입력하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판매량 전체를 범위 중 합니다. H4부터 H25까지.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판매 비율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구한 값을 텍스 함수를 이용해서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퍼센트 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퀄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텍스트는 값이 처음에 들어가는데 값은 SUMIF와 SUM을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뒤에 가서 쉼표 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는 형식을 0.0이라고요.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고요. 백분율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퍼센트 기호 넣으시고 큰 따옴표 닫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형식으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인 것 같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J4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Alt F11을 누르셔도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추천. 입력받는 값 데이터는 가격과 제조 연도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추천은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이고, if, 만약에요,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이고, 동그라미 개수를 100만 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입력하고요. 미만이고, and, 그 다음에 제조 연도가 201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된 저희는 FN 추천에다가 특수문자를 표시하는 거네요. 그럼 큰따옴표 묶어서 한글자음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눌러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 선택하고 큰따옴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가격이 또 80만원 미만이고 else if 가격이 미만 작다 80만원에 해당한 값 입력하시고요. and 그리고 제조년도 입력하시는데 2014년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렇다면 2014년이 맞죠. 2014년이면 된 저희는 아까처럼 FN 추천에다가 큰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요. 문제에 제시된 특수 문자를 찾으셔서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네, 그다음 그 외에는 빈칸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else, fn 추천에다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다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 번만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2014가 아니라 2017과 2010 6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었네요.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2017과 2016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과 2016으로 수정하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추천 선택하시고 확인. 가격 선택하시고요. 제조 연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없어서 공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특수문자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를 제가 잘못 입력해서 2017, 2016으로 수정한 다음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섯 번째 오른쪽에 아래 보니까 표 5가 있습니다. 표 5에 판매량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배열 수식인데요. if와 average와 len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만족도 길이가 5 이상인 데이터의 판매량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구할 거니까 K29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함수부터 들어갑니다. equal average. 그 다음 문제에서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 입력하시고요.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요.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에 가서요. B4부터 B25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같지 않다 디럭스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곱하기는 AND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묶어서 처리하면 만족도의 글자 수를 세기 위해서 len 함수를 입력합니다. len 그다음 만족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K4부터 K25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 F4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값을 하나만 구하는 거라서 생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절대 참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len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도 닫으시고요. 이제는 첫 번째 디럭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만족도의 글자가 5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제품의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있는 H4부터 H25까지 선택하시고요. 앞에서 다 절대 참조를 했으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잖아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평균값 9.9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A1부터 I30까지 범위가 깜박깜박합니다.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서 표시할 위치는 오른쪽 K에 가서 K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보고서 필터는 물론 위로 두행 위쪽에 표시가 되지만 실제 데이터 영역 위치 K4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는데요. 첫 번째, 분류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안전벨트 유형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브랜드를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갖다 놓습니다. 값에다가는 판매량을 먼저 갖다 놓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격 필드를 가져다가 놓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가격의 열 방향의 비율을 표시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계산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위쪽에 오른쪽 필드 목록에 가격을 선택하셔서 값에다가 한번더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가격 2라고 만들어져 있고요. 가격이라는 값이 이제 5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5, 4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값 필드 설정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이름을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값 표시 형식에 오셔가지고요. 값 표시 형식에 문제 봤더니 열 방향의 비율, 열 합계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열 방향의 비율, 열 합계 비율이죠. 열 합계 비율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합계 비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행을 선택했네요. 열 합계 비율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가격 필드에 대해서 N4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 천이 넘어갔을 때 쉼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가격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피벗 스타일에 대해서 디자인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밝게 가셔서 22번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왼쪽 옵션에서요. 기본적으로 행머리끌과 열머리끌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줄무늬 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줄무늬 열 옵션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피벗 테이블과 제시된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분류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어떤 거에 대한 매크로 작업을 하실 거냐면 부분합을 작성하시는데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정렬 작업이 먼저 사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기준으로 절충형, 디럭스, 휴대용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되 현재 작업하는 분류를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정렬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다가 목록 항목에다가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절충형 엔터, 디럭스 엔터, 그 다음에 휴대용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한번 누르시면 왼쪽에 추가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분류를 값에 따라서 절충형, 디럭스, 휴대용으로 하겠습니다. 정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절충형, 디럭스, 휴대용 순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고요. 조금 전에 데이터를 정렬하셨던 분류를 선택하고 합계를 구하고 싶은데요. 라고 합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분류별 가격과 그 다음 판매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안전벨트 유형에 대한 체크는 해지하시고요. 가격과 판매량 체크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분류별 가격과 판매량에 대해서 가격, 그 다음 판매량에 대해서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형을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 안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사각형 세 번째에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는 L3부터 M4까지 드래그합니다. M3부터 L4까지 드래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입력하십니다. 텍스트는 분류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분류별 보기.
다음, 입력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지정할 수 있도록요. 미리 작업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 탭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요. 분류별 보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아까 이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지 않았다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되어 있고 작성된 차트에 5가지 서식을 지정합니다. 판매량을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붉은색의 판매량이 화면상에 잘안 보입니다. 차트 종류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위쪽에 차트 영역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판매량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조그만하게 뭐가 선택되는 작업이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 차트 종류부터 바꾸셔야 되니까요. 우리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판매량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존 눈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보조축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차트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역 바꾸셨고요. 보조축 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우리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의 차트 제목은 직접 입력하는 문제였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C2셀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요. equal 연결한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C2셀을 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분류별 가격과 판매량 평균이라고요. C2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축은 축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세로 축에다가 축 제목에 기본 세로 축 제목에다가 세로 제목에 가격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아래쪽에 는 따로 없네요. 오른쪽에 보조 세로 축에다가 세로 제목에 저희는 판매량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축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판매량과 가격 입력하셨고 범례입니다.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례 가셔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범례를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가요. 9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 미니 도구 몸에서 글꼴 크기를 9로 선택하십니다. 가로 눈금선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눈금선 하나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량 계열의 디럭스 판매량이 꺾은 선형이고요. 다시 한번 디럭스를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요소의 값을 표시하는데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현재 선택한 표식 기호에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아래쪽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 다음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선택하셔갖고요. 안쪽 가운데 클릭하셔서 그림자 설정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수정하는 작업 다섯 문항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제품 검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저희는 제품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라고 .show라고 입력하겠고요. 그 다음 화면 왼쪽에서 제품 검색 화면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에 가셔서요. 유저 폼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품 코드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CMB 제품 코드. 코드에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B4부터 B25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CMB 제품 코드에 연결할 데이터는 B4부터 B25.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좀 쉽죠.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종료부터 할까요? 종료 클릭했을 때 현재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미라고 입력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재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를 끝내고요. 제품 검색을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종료를 누르면 폼이 닫히는가. 다시, 제품 검색을 눌러서 제품 코드를 연결해 놨잖아요.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면요. 분류부터 판매량까지 엑셀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시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가져다가. 내가 제품 코드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죠. 그래서 0이라는 값이 반환된 값을 A1993-329라는 데이터가 B4에 있습니다. 그래서 4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4만 해주면 선택할 때마다 두 번째 선택하면 1 더하기 4, 그다음 2 더하기 4, 3 더하기 4에서 각각의 행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코드는 비열이니까 2, 분류는 세 번째, 3, 브랜드 4 해서 열의 번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개체에서요, 조회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CMD 검색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행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iRow는 CMB 제품 코드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죠. 선택한 값, 리스트 인덱스의 값은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니까 4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4를 합니다. 보통은 sales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저 이번에는 반대로 화면에 있는 폼에다가 보여줄 겁니다. TXT 분류에다가는 엑셀에 있는 sales iRow, 콤마 다음 비열 두 번. 분류가 세 번째 열에 있나요? 세 번째 열, C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쭉쭉 복사하셔서 수정하시면 되는데, 브랜드는 셀즈 I,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고요. 체중은 다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 연도는 여섯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한번 더 복사 붙여넣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조년도 아래에 각도 조절은 일곱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안전벨트는 여덟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각도 조절이 잠시만요. 3, 4, 6. 체중이 여섯 번째입니다. 체중이 여섯 번째. 그리고 나서 지금 중간에 5번, 3, 4, 5. 5번 가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체중, 그 다음에 제조 연도가 일곱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각도 조절이 여덟 번째에서 가져올 거고요. 안전벨트가 열 번째에서 가져올 겁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에다가 순서 1, 2, 3, 4 번호를 써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격입니다. 가격은 순서가 다섯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량은 아홉 번째에서 그냥 아홉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우선 한번 창을 닫아볼까요? 맞게 순서가 되어 있는지. 우리 제품 검색 누르면 제품 코드가 있고요. 첫 번째 걸 선택하고 검색을 한번 합니다. 분류, 맞는가? 브랜드, 맞는가? 가격, 가격이 이쪽에, 오른쪽에 가 있었어요. 사용 체중, 그 다음에 제조 연도, 각도 조절, 판매량, 안전벨트 유형, 잘 가져다가 표시해 놨습니다. 네, 문제에서요. 조회할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표 1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각각 컨트롤에 표시했습니다. 근데 사용 체중이요. 10 이하일 경우는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료 한번 눌러보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아래쪽에다가 좀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f, 만약에요. Sales, I, RO, 6에 있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는 CMB 조금 전에 선택한 제품 코드를 연결해서 그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제품 코드는 신생아용입니다라고 표시합니다.
신생아용입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한번 제품 검색에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체중이 10이네요. 선택하고 검색했더니 값을 찾아다가 폼에 보여줬고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 가져다가 연결해서 신생아용입니다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